안녕하세요, 푸른상어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좀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하나 지금 찍었는데, 여기 지금 피라냐 종어들 키우는 수조인데 얘네가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발정이 나서 엄청 많이 싸우더라고요. 그러더니 지금 이틀 사이에 지금 두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보면 이거 지금 심지어 살아있거든요. 얘네 지금 암컷개체 같은데, 얘네 번식기 되면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애들을 박살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. 먹이를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. 와, 이건 내 진짜. 이 정도 되면은 뭐 제가 살릴 방법이 없어요. 뭐 강제로 냉동실에 들어가기는 하는데, 이빨이 진짜 무시무시한가 봐요, 확실히. 지금 이렇게 맨손으로 잡고 있긴 한데, 아마 여기 입에 손 넣으면 제 손도 이렇게 될 거예요. 계속 꿈뻑꿈뻑 거리네요. 별 내용은 아닌데, 그리고 좀 징그러운 내용이긴 한데, 번식기에 발정난 피라냐들이 이렇게 위험해서 좀 손 같은 거, 이제 평소에 워낙 겁이 많은 고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, 피라냐가. 근데 손 넣으면은 손에도 이렇게 덤빌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예민해가지고 아까도 이거 꺼내려고 손 넣으니까 덤벼들더라고요. 그래서 뜰채로 뺀 건데 그냥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영상 찍어봤고요. 네, 불쌍하네요. 아유, 맨수들 그렇습니다. 얘는 좋은데 갔으면 좋겠네요. 고통만 받다가. 불쌍하니까 자연사하지 않게 그냥 빨리 냉동실로 보내줘야겠어요. 지금 이틀 사이 두 마리나 이래서 먹이도 지금 되게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, 피라냐는 비가 오면은 발정이 나서 산란을 하는 어종이라 지금처럼 장마 시즌 조심해야 돼요. 특히 고기가 죽는 것도 불쌍하지만 사람 손도 위험해서, 뭐 고기 순하다고 가끔 막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 계신데 장마철에는 손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